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홍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탈원전에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 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꼭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출범 취지문 낭독과 하얀조끼 운동 제안이 있겠습니다. 취지문 낭독은 국회 원전수출포럼의 대표이시자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저자이신 최연애 공동추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취지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 취지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원전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탈원전 신호탄으로 공정률이 30%나 되고 2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민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켰습니다. 최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의 유지와 확대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귀와 눈을 닫고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임기 내에는 원전이 늘어난다, 탈원전은 60년 동안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전 산업의 ABC도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원전 생태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전력 기술과 계약을 맺고 있는 697개 업체 가운데 400개가 문을 닫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수년 내에 급감하거나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인력의 해외 유출과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6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1년 반 만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탈원전의 시계는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통령과 전 현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이제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전기요금을 두 배 인상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도 모자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시급한 첫걸음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하향조끼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향조끼 운동은 서울에서 울진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그리고 대전으로 전국 방방곡곡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겠다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10만, 100만, 1000만 명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그날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구이구이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소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인간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원전 수출의 길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 국민 서명운동, 하향조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경제 포기, 민생 포기, 원전 포기, 문재인 정권은 3포 정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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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원전 포기, 멀쩡한 경제 포기, 문재인 정권, 멀포 정권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었습니다. 네, 최은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소개와 서명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한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원자력학과 주한규입니다. 서명에 참여하는 방법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본부는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계 교수들하고 원자력계 노동 조합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원자력 정책 연대와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연애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또 정원천 의원님, 황석호 의원님 등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주축이 돼서 일단 이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 원자력계 외부의 그 시민 단체, 환경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원자력계 또 내부의 전국 원자력 과학과 학과장협의회, 그 다음에 전국 원자과 대학생협의회 등등이 이렇게 합류해서 13개 조직, 그 다음에 13분의 13분의 공동추진위원장 이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명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죠.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수용을 할 것이고요. 온라인 SNS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 그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여셔가지고 그 카카오톡 창에다가 오케이 아통.org 이렇게 치시면,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거기 바로 그 사이트, 서명 사이트가 뜹니다. 저렇게 저게 이제 신한울 삼석이 그 이미 그 조성된 부지가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걸 누르시면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서명도 취지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겠다는 거하고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이 버튼이 나오는데 그거를 누르시면은 세 가지 그 SNS 계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카카오톡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정보 동의가 나오는데 그 필수가 이제 이름 동의입니다. 그거는 안 눌러도 되시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동의인데 그것도 그냥 다른 거 정보를 제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 온라인 계정에 등록된 자기 이름이 저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그 아래 이제 거주 지역을 광역 지도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를 선택하는 그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고 동의를 하시면 저렇게 이제 서명 완료라는 버튼이 나오고 자기가 몇 번째 서명하겠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미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서명 완료됐다고 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1인 1서명 원칙으로 3개의 계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자기 편하신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일 앞으로 다시 가면은 저 서명운동 취지가 이제 보통 닫혀 있는데 열기를 누르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관련 정보에 보면은 탈원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경문이라고 여기 보신 신강조 대표께서 쓰신 글이 있고요. 세계 원전 변황, 그 다음에 뭐 신한울 3사국의 일석오조 효과, 뭐 조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혹시 동조 안 하시는 분한테 권유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발대식 순서를 잠시 변경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계속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그 당선 소감문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희 의원님께서 저 하얀 조끼를 입혀주시려는 거죠, 지금? 제대로 읽어야 되겠네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5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오늘 시작해 주신 최연애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울진 지역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의원님이시죠? 우리 강석호 의원님 함께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작년 겨울에 이 뭐라고 하나 이 급전 지시를 8차례 내렸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그렇죠? 보통 1년에 2번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8차례 급전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아까 뭐 동영상 보고 우리 최연애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원전 이제 폐기하겠다 해놓고 중동에 가서는 또 수출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이거 황당한 궤변 아닙니까? 이제 신한울 3-4호기 중단하겠다 건설 중단하겠다 그러더니 뭐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나요? 정말 황당한 행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정말 잘못된 이 탈원전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 5년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블랙아웃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가치,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 실현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를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은 꼭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국회에서 제가 지난번 대만 예를 보니까 국민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에 여기 계신 최현애 의원님, 강석호 의원님, 또 정은택 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광림 전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이채희.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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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칠 탈원전 정책 즉각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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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굉장한 심정으로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무너지는 것 때문에도 참 걱정이 세상 같고 그걸 넘어서서 이 나라 이 에너지 문제 우리 최현애 중요한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블랙아웃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큰 걱정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책위장 되고 첫 번째 비대위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비대위 위원장께서도 쓰신 말씀이 있고 조금 아까 이제 떠나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쓴 말이고 저도 세 명이 똑같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프레지덴셜 리스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뭐 그대로 하면 대통령의 뭐 리스크 위험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사고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고치는 대통령 때문에 이 국민이 힘들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 이거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사고를 치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그거 둘러대고 해명하고 변명하기 급급하고 그리고 그 직감당은 오롯이 국민이 답을 해야 되는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꼴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올 한 해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가게를 닫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 추위에. 그리고 그거를 공무원들은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온갖 저기로 복학하세 하면서 보도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 탈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탈원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한국전력에서 농협을 줘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거 이거를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속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또 그건 아니고 용역을 줬을 뿐이지 진짜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의 아무튼 선출을 받아가지고 정책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최현애 의원님하고 제가 국회 과방위에서 같이 일하면서 정말로 존경하는 사적으로는 누님이시자 정말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정말 이게 뭐랄까 이심전심으로 완전히 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당의 이 정책위 활동은 현장 중심의 정책위 활동해야 되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 정책 이슈별로 정책 저항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 예. 요즘 이영자 얘기합니다. 20대와 영남인들과 영남에 계신 분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럼 20대 분들과 함께 20대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20대 일자리를 오히려 뺏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 저항운동 영남에 계신 분들이 왜 지금 영남이 더 이렇게 어려워진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울분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자영업자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저항운동을 벌여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범국민 서명운동 이게 아까 최현 의원님 말씀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정책 저항운동이 될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선의로 좋은 뜻을 한 거지만 유류세 인상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랑조끼 운동 하잖아요. 이게 이 정권은 선의도 아니에요. 무식한 데다가 선의도 아니고 정말로 보이는 것은 안중에는 흉중에는 북한과 김정은이 밖에는 없고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정책 저항운동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됐고 이 탄원전 저지하는 이 일부터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분노를 느끼고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우리 최현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울진으로 달려갈 거고요. 기장으로도 달려갈 거고 영광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이런 거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친박 비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파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우파 대통합, 우파가 애국 국민입니다. 애국 국민이 이런저런 걸로 지금 쪼개되는데 다 한 가지 이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데 무슨 거기 차이가 있겠습니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싸우는데 영광이 호남이면 어떻고 울진이 영남이면 어떻습니까? 지역감정도 넘어서 우리 국민 통합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에 빠진 이 정책에 대한 정책 저항운동의 위대한 물결에 오늘부터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정책위 의장님도 당선 소감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국민과 함께 정책 저항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영기 정책위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갈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참석하신 두 분 내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사를 준비하신 공동추진위원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장이시자 신한울 3, 4호기가 중단된 울진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석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연애 의원님을 울진지역구로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땅히 제가 선도에 나서 해야 되지만은 자칫하면은 또 지역구 의원이 너무 나서면은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최연애 의원님, 아까 축사를 해주신 나경원 대표님, 정용기 정책위 의장, 또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책
위원님 참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10시에 오전 10시에 개성공단 그 개성공단이 이제 클로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25개 업체가 문을 닫고 지금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공존의 시대에 들어가서 비핵화가 되어서 개성공단 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사에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125개 업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이 되어서 잘 돼가는 우리 울진의 3, 4호기가 건설이 재개를 못하고 있다. 제가 그저께 세계공관장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한 180여 개국의 대사와 우리나라 총영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자격으로 거기 배석을 했습니다. 마침 대통령하고 한 10분간의 개인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한울 울진 3, 4호기 재개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국회에서 공론화를 좀 해보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어떠한 방법이든 해본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고 정책위의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정책위의장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3, 4호기 신한울은 재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뚫리면요. 탈원전은 스스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탈원전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을 앞세워버리고 신한울 가버리면은 거꾸로 돼버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책위 의장께 다시 한번 큰 강조를 드리고 또 우리 최은혜 의원님이나 이재익 의원님 저는 같이 또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하고 여당 의원님들하고 같은 공동체를 해서 전국의 이런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종국에는 오늘 서명받는 신한울 3, 4호기가 반드시 건설 재개되는데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첨부로 부언을 하면 어제죠. 창원시의회에서 탈원전을 다시 정책을 바꾸라는 결의안이 창원시의회에 채택이 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여당 시의원들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거기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고 이거를 바꾸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창원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원자력 중심 기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을 이시해서 약 3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창원공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또 두산중공업도 경영 악화에 처했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당조차도 탈원전 선언을 반대하는 도로 원점으로 복원하는 이러한 정책적 부분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은혜 의원님 정말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진짜 신한울 3, 4호기가 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근간을 바꾸는 다시 재개하는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국회에서 대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창걸 군수도 멀리서 새벽부터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올라오셨는데 정말 우리 전창걸 군수는 나중에 출근 저지 운동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자기가 활복 자살이라도 하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의 결의가 이렇게 막중하니까 최은혜 의원님, 이재익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무 의원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강성구 공동위원장님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탈원전을 막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동행무진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채익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가 참으로 존경에 마지 않는 우리 재현의 의원님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울진을 사랑하시는 우리 강석호 우리 외통위원장님 또 그제 대통령님과 1대1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로 우리 의원님 또 정원천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 또 우리 백승조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울대학교 조한규 교수님과 우리 송영순 정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창걸 분수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정말 이병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운동은 구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면은 이 엄중한 이 정말 구국의 대운동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운동은 목숨을 건 투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운동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산자위의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저는 엊그제도 장관을 비롯한 정부 한수원 사장, 한전 사장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의 얘기에 1%도 동의할 수 없다. 1%도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한 지도자의 이념적 생각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는가? 이래도 되는가? 저는 몇 달 동안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분하고 무력감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가? 정말 지금 몸에 이제 대상 포진이와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운동은 꼭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자문교수단을 보고 또 제가 완전 제가 정말 75명의 자문위원 중에 원전을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신재생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러한 지금 2040년도까지 신재생 비율을 40%, 45% 올려야 된다. 이것만 있고 어떤 수단을 갖고 신재생을 해야 된다? 없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는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의견 모으고 내년에 국무회의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국운동으로 나라를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 생각해서 정말 이제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생각으로 아까 우리 전창걸 군수님 뭐 목숨 했는데 진짜 목숨이 뭐 거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사직생각으로 한다면은 꼭 문재인 정부의 이 무모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산자위에 설 때 신한울 3, 4호기 지역 울진을 갖고
또 바른미래당 10명과 함께 경북 영덕까지 천지원전 1호기를 갔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왜 전라도 국회의원이 그 난리를 펴냐 그래요. 제가 난리를 좀 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원천 기술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로. 원자로. 두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로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데 드디어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서 원전으로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이상하게 문재인이가 나타나버렸어. 응? 그때 안 나타났으면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600조. 아, 600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2년 동안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에 이런 얘기를 하나 꼭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한테 가서 중국의 4기의 원전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당신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15.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가는 세계 원천 기술이 있었는데 그 세계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전 재측 케어, MMIS. 또 RCP, 원자로 내근각 재펌프.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 캡이라고 해서 핵심 설계 코드. 이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2015년에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냐? 2,400억이 들어갔고 거의 전문가 2천여 명이 연인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를 백지화시킬 그러한 누가 권한이 있나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원자력 지능법이 있는데 지능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법률 위반을 하고 헌법을 위반을 하는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문재인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대로 싸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이러한 원자로의 최고 기술을 60년, 70년 동안에 쌓아와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라도 신한을 3, 4, 5기를 꼭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나요? 이거는 국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장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살린다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상도에서 뛰는 건 한 뼘이면 제가 뛰면 전라도가 한 두 뼘은 됩니다. 이렇게 손을 합쳐가지고 나간다면 이러한 신한울 3, 4, 5기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우리의 모든 하모니를 이렇게 해내야 된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국당 친박 비박도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어 내가 봐도. 네? 이게 싹 없애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국운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오늘 출발 현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우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우천 파이팅. 네, 정우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멀리서 오신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전창걸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할복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진군수 전창걸입니다.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울진 군민들의 그 열정 같은 마음, 뜨거운 마음을 이래 국회에서 또 성토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예, 재현의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강석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님 또 학계 또 노동계 또 원자력을 사랑하는 또 애국심이 가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제가 여기서 별도로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울진 군민이 함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오신 울진 군민 모두 일어서서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일동 커리어 예, 경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저희 울진 군에서 원자력은 80년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울진 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자력 핵폭탄이 울진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설이죠. 그래서 울진 군민은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원자력을 처음부터 울진 군에서 우리 군민이 원해서 짓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반대했고 또 정부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울진 군민과 정부가 투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울진 군민들이 범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창에도 들어가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군민들은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아, 원자력은 정말 안전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종사하면서 우리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객지를 떠나지 않고 지방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원자력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함께 살아가고 우리 지역과 군민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제일 큰 공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을 그 이후로는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일을 우리는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숱한 집회와 데모 할 때 정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것만 하면은 이걸 해주겠다라는 조건부로 우리를 현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울진 군민이 원자력을 이해하게 됐다는 데 대한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와 약속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조건으로 신한울 3, 4호기까지 하면은 울진 군에는 10기의 원자력이 건설되고 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10기까지 짓고 더 이상 울진의 원자력을 안 짓기로 약속을 했고 울진 군민은 앞으로는 원자력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10기까지는 우리가 정부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기까지를 지키를 희망하고 거기에 3, 4호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그런 세 마디에 우리 울진 군민은 절망에 빠졌고 정부를 다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울진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울진 군민은
정부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와 투쟁을 하면 또 정부와의 대화의 장이 되면 어디든지 우리는 정부와 만나고 정부와의 그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집회도 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이제 12월 19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청와대는 안 옵니다만은 산자부와 합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19일날 첫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울진 군민들의 정말 열정 그리고 울진 군민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 3.4호기 안 하는 것 발표한 17년, 18년, 2년 동안 울진 인구 3,000명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울진군 5만 인구의 3,000명은 너무나 큰 인원입니다. 우리 경기가 먹구름이고 시장에 8시 이후에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작게나마 지키기 위해서 3.4호기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세 가지를 정부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부는 3.4호기를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화가 필요하고 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매일 편지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청와대 울진 군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에 제출해서 우리 군민 청원으로 접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4호기는 최소한의 공로라도 해야 된다. 정부는 우리 울진 3.4호기 재개를 위해서 꼭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자력을 회피하는지 원자력이 필요하는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꼭 해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은 정부의 정책을 다시 변경시켜서 우리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탈원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께 여론조사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원자력에 대한 어려움 또 국민들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런 손해 또 지금까지 힘들었던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시골이지만은 작은 군에서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꼭 지난월 3.4호기가 재개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바뀌고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다시 한번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진군을 꿈꿔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합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재개되고 울진 군민들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길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산걸 울진 군수님의 그 활복까지 각오를 하신 네. 여러분, 그 전창걸 울진 군수님께서 활복을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시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74단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신 김중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압니까? 모르시죠? 저는 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바른미래당 김중노 국회의원입니다. 3당 합쳐서 국방위원회 유일하게 제가 장성 출신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좀 섭섭해요. 오늘 아까 나경원 대표님도 아직도 대표 처음이라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토론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다른 당에서 온 국회의원부터 소개합니다. 국회에서 다른 당에서 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거론도 안 해요. 누가 온지 저 지금 인사 순서도 제일 늦어요. 군수님이 활복하시겠다니까 저부터 한 지 먼저 제발 오래 사셔서 엊그제 이재수 기무사령관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고 목표 달성하십시오, 군수님. 그리고 우리 제가 여기 자리 선 것은 원전은 안보입니다. 원전은 안보예요.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쓰고 싶었는데 이 책을 최현희 의원님이 썼어요. 대한민국 불레가 이거 읽고 저는 여기에 답이 있더라. 그런데 마침 최현희 의원님은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코레일 사장 하셨잖아요. 알죠? 그때 그 군사용어를 쓰시면서 그 코레일 그 강성 노조를 제압할 때 최후 통첩을 보낸다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시위가 이거 아마 오늘 제가 오면서도 이 원전도 아마 최후 통첩을 보내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권은 아무리 떠들어 듣질 않아요. 제가 야당 군출신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이면서 아마 지금 적폐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저는 짧게 정치를 해서 약점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국가 보안 목표도 오늘 이 에너지 중에서 이 원자력은 대단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군사 목표나 군사 시설들이 국가의 보안 목표로 아주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군사 목표가 아니라 물과 전기와 물, 전기, 불, 예, 가스. 이거 중에서도 전기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은 하루 굶고 며칠 굶을 수 있어요. 전기 어저께 여러분들 KT 봤죠? 그거 그냥 잠깐 하니까 서울에 몇 개 구가 완전히 다 마비 됩니다. 원자력은 어떻게 씁니까, 원자력? 기가 막히게 아까 정책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신문 일부 신문에서 났어요. 맥켄지라는 그 컨설팅에서 세계적인 컨설팅에서 14억을 정부에서 주고 이 전기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까 연구를 시켰더라고. 그래서 7조 내지 8조를 주면 그게 가능하다.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끌어들일 수 있다. 저는 정말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나라인가 정말로. 그런 원전을 탈원전을 할 때 전에 벌써 이런 문제는 다 연구를 시키고 다
완벽하게 최현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준비돼서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무슨 연구를 시키고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시키고 또 그것도 저는 정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예 그냥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물 갖다 쓰지요. 그 수도 끊어버리면 나라 밥이 됩니다.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가져온다면 그걸로 우리는 속국이 돼버려요. 맞죠? 네. 이러한 국가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해요. 정말 기가 차도 없이 보통 기가 찬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은 국가가 뭔지 조직이 뭔지 모르고 지금 국가 경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아마추어보다 더 수준이 낮아요. 청와대 정부에 비서 정치를 넘어서 환관 정치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게 나라냐, 나라냐. 저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행사가 최현애 의원님이 이제 하시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온 것이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박수를 안 치시는 거는 조금 상식이 부족합니다. 오늘부터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네, 국회 와서 좀 최현애 의원인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뭐 무슨 의원님. 정말 이번은 이제 철도 코레일 사장 하실 때부터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문제도 지금 대전 지역이 대전 지역이 고향인데도 지금 강석 의원님 옆에서 딱 붙어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분은 정도를 걸어가고 정의로 보면 정말 정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공동위원장을 요청해서 흔쾌하게 이제 나섰습니다. 말씀이 기다렸고 제가 뛰면 같은 당에서 10분의 국회의원이 뛰는 것보다 제가 더 빨리 뛰고 신청이 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 우리 정원천 의원님 아까 올라오셨는데 이분도 한국당에서 바른당 거쳐서 우리 당으로 왔어요. 둘이서 이제 바른당에 왔는데 저는 원조입니다. 원조 혼자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온 사람은. 하여튼 여러분들 울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강성코 우리 의원님 같이 하여튼 힘을 합쳐서 저도 오늘부터 정말 동참해서 이 말이 필요 없는 이 정부를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원자력은 이건 다른 요소하고는 틀려요. 지금 각국이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 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생산 기술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기 에너지를 안 쓰고 아끼고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들 가서 다 에너지 갖다 쓰고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에너지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 뭐 울진에 한정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부국을 이재익 의원이 부국을 한다는 그 결의를 다지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나라를 구하고 우리 울진을 구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중동 의원님, 에너지는 안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발대식의 모든 행사의 목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안한 설비입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37년을 근무하면서 가면 갈수록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과학기술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고 머릿속이 텅 빈 사람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막연하게 모르니까 공포감을 갖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한번 내뱉었다. 법 위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법도 초과하는 그래서 지금 한손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그 김기수 변호사님도 와 계신데 종횡무진 뭐
과거에 어떤 그 신고리 5,6이나 지금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이것도 전부 다 법적인 대응을 해가고 있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도 취소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러한 어떤 법 위에서 정책을 펴가는 이러한 부분 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신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주 예, 가슴 깊이 또 새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는 실제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촛불 그때 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가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기회가 평등합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이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의로움을 다시 찾기를 바라면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바꾸십시오. 그리고 신한울 3사 즉시 공사 재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기 준비해온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저는 오늘 북핵은 죽이고 원전은 살리자 이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와대 직원이 만취 운전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죠? 청와대 주인이 아니라 저는 직원이 아니라 청와대 주인 자체가 만취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평생을 사립계에서 좀 지냈습니다만은 태릉의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그 대학 캠퍼스 바로 옆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될 시절에 이승만 박사는 오늘의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정책을 위해 가지고서 원자력 연구소를 그때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쭉 연구 발전시켜 왔는데 북쪽의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산업화 원자력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을 폐기시키고 산업화의 기술인 원전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3만 불의 소득의 경제 수준에 지금 국민 소득이 도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제는 물 흐름처럼 흘러가야지 막으면은 물이 썩듯이 썩어서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할 때에 섬유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반도체나 전부 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가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영구히 경쟁력을 가진 기술로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지금 다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반도체도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년 가지 못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에 이 산업들을 대체할 산업은 뭐가 있느냐? 아까 저기 중기적으로는 원전은 600조 시장이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약 3천조 원의 국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산업계에 있어서 봤지만 기술은
세태계라고 여러분들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기술, 제조기술, 시공기술, 운전기술 이 모두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최고의 기술은 저는 원자력 발전 기술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먹거리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역주행해서 국민을 죽이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지시켰을 때에 공론화됐을 때에 우리 저기 고교연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 참여하셔가지고서 반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저께 송두진 씨 조금 일어나시죠. 저기 삼성중공업에서 건설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씨 좀 일어나시죠. 한수원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쭉 담당해온 본부장입니다. 두 분 박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고교연합에서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서시죠.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이 운동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 최은혜 의원님을 도와가지고서 꼭 신고리 신한울 3호기 공사를 재개를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원전의 강국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력한 힘이나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익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음주운전도 역주행도 모두 위법입니다. 대통령께서 적법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최연애 의원님 보시면 연약해 보이죠? 최연애 박사님, 최연애 철도청장님, 최연애 국회의원님 아까 김중로 장군님 가셨는데 저는 최연애 의원님 제 옆방에 있는데 늘 볼 때마다 장군 같아요. 최연애 장군님 어떻습니까? 김중로 장군님 겁이 나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석호 의원님이 하면 뭐든지 시작은 좀 느리느리해 보여요. 그런데 시작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준비가 완벽한데 하나가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대한민국 원전 살리기였는데 이 운동은 대한민국 원전을 살리고 울진을 살리고 경상북도를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살리기 운동이고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경상북도 구미 최대 내륙공업단지의 구미에 새로운 산업을 지금 시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산. 이렇게 정은천 의원도 탄소 섬유산업을 전주에서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탄소 섬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질이 좋고 값싼 전기입니다. 탄소 산업을 성공시키는 모든 것이 전부 전기 연료 합니다. 양질의 전기로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수출하고 전자 산업을 일으키고 조선 산업을 일으키고 이 모든 국가적 경쟁력의 원천이 최고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분야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죽이는 일은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의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지시 1호라는 거죠.
이게 북한 사회입니까? 지도자 지지 1호로 정치 결정되게. 그래서 이 원전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하면은 3자부 안에 정기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운규 장관을 제가 물었어요. 정기위원회 의사결정을 거쳤느냐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임 직전 정부가 임명해놨던 정기위원회 위원만 바꾸도 제가 그냥 정보만 준 게 됐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책 결정이었어요. 사후적으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이 장관 입장을 붙이기 좀 그합니다. 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한 것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은 최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말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주말 되면 구미 가서 4,500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 지금 경제가 전부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소주방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경제성장률하고 관계없는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지금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 그래서 오늘 감히 원전 살리기라는 슬로건 대신에 대한민국 살리기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이 학자들이 논의한 수준을 넘어서서 운동으로서 시작해서 운동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석호 지도자, 정은천 지도자, 최은혜 지도자를 삼두마차로 해서 김중도 지도자 넣어가지고 우리 이 운동을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운동을 성공시키는 신념으로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선창해 주신 우리 백성주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자료집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개 질의 광고를 하신 분입니다. 생생하고 명쾌하고 의미가 있는 사실과 과학을 의미하는 생명의 사과를 이끌고 계십니다. 신광조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발언하시니까 저처럼 이름이 없는 이런 사람도 발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생명의 과학이라는 운동, 생생하고 명쾌하고 의미가 있는 사실과 과학의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더 과학 문화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 모임입니다. 저는 저희들은 오늘 와 계시는 저 최영대 분하고 같이 저 29회 행정고시 동기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물음표를 던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물음표를 던진 공무원이 출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획예산처 장관도 우리 동기입니다만은 그런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국가의 록을 먹고 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생명의 과학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탈원전에 얽힌 문제가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차원의 운동을 벌이고 있고 1차적인 목표는 탈원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비상식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 오늘 아침에 저 국민들에게 드리는 그 위원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길긴 해서 좀 지루하시나는데 멀리서 강교에서 왔으니까 좀 우리 잠깐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제 제목은 그 생명의 사과와 반대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탈원전의 생각들이
썩은 사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을 삼사오기 제게 처음에 국민운동에 맞아서 썩은 사과와 생명의 사과라는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최은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시는 과학기술을 박대하고 홀대하지 말고 배우고 사랑하면서 우리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배를 기다리며 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왔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지만 늘 세상을 계획하고 싶어서 학생운동을 제 일선에서 열렬히 한 전형적인 좌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같은 출신, 저 같은 성분, 저 같은 성향을, 저 같은 고향을 가진 분들이 비교적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찬성 반대에 이념이 좌지우지하고 정파가 중요하냐고요. 예, 이 자리에 민주당의 정책의장,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 정책의장은 안 왔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과연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남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 호남은 찬성, 예, 한국당은 원전 찬성, 민주당은 반대, 예, 민주당은 얼마 전에 온 별로 합작자가지도 않은 슈나이더만 쫓아다니고 한국당은 셸렌베그만 쫓아다닙니까? 탈원전이 정당이 될 수 없고 교조가 될 수는 없지만 종교적 조단 도구마가 되어버린 세상은 슬픕니다. 정책 방향 결정의 족쇄가 되어서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 덫이되고 맙니다. 제 어머님은 겨울이 오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셨습니다. 난방비를 아껴 자식의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 하순에서 파프리카를 키우는 제 후배는 요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전기료가 오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온실로 먹을 하느냐고. 국민은 탈원전에 정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바람이 불자 대체 수입선수로 등장한 LNG 사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양산해 국민 감기 환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야 등골이든 말든 맷골이 빠지든 말든 전기요금 마음대로 올렸어. 한국전력공사는 수리 잘 맞추고 한국전력 주가 오르고 사장 경영 정말 잘한다. 칭찬받고 마음대로 뭐 뽐내고 마음대로 멋지게 탈원전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각 기술의 숭상과 지능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급수입니다. 문화예술이 국민들 밥상의 반찬이라면 각 기술은 밥입니다. 이순신의 거북신선이 그랬고 세종은 농사직설과 한글이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의 업적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도체 휴대폰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원자력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밥인 것입니다. 뼈빠지게 우리들을 위해서 45년간 사고 한번 안 내고 헌신해온 원자력이란 일만한 모습.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 피와 눈물이 어린 역사의 금자탑입니다. 그런 원자력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렸다는 그런 표창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효자산업, 수출산업 다 버리고 이제 뭘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힘으로 우리가 키운 자식 원자력을 버리겠다니 국민을 늘 어렵게 여기던 세종대왕이 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성 수로에 앉아 홀로 울고 있습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쳤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울고 있습니다. 오국백과 풍성하고 삼림이 울창한 나라를 꿈꾸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당대를 채우고 있는 우리는 국민을 위해
울고 있는 사람이 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삶이 지쳐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같이 울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장만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썩은 사과만 널려있고 생명사과는 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명의 사과가 너무나 귀합니다. 사과는 원자력의 씨앗인 태양의 빛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알가 농자를 띠며 자신이 키워진 주인에게 수줍게 다가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달콤새콤하고 아삭아삭한 순정을 다 바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팩트는 없고 주장만 있습니다. 증명은 없고 목소리만 있습니다. 합리성과 건전한 상신 없고 모순과 독선만 있습니다. 우리는 없고 진영만 있습니다. 국민은 없고 정치인만 있습니다. 각자는 없고 무당의 주술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나 맞추고 눈치만 보는 행정기술자만 있고 자기 목을 내놓고 바른 말을 하는 선배의 영혼을 가진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런 사회비 종합예수로 총체적 결과가 탈원전인 것입니다. 썩은 사과 무당들의 춤이 탈원전입니다. 하지만은 각자를 존중하고 각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기술이 진흥되고 붕될 때 그 나라의 국력은 최고로 올랐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안전하게 날아가는 비행기의 양날개이듯 자네의 논리와 운해의 감성은 자네의 과학기술과 운해의 문화예술은 국민의 상을 풍요롭게 하고 먹여주는 밥과 반찬입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는 TV 프로그램 편성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기분과 정서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 수 없고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점과 같은 예침이 과학기술을 다루는 인간에게 위험성을 다른 원전이 위험할 수도 있지니 한시도 잊지 말라는 그런 주의를 당부하는 간절한 경고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학기술을 송두리째 뿌리보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고부터 과학적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하여 저희들은 조그만 시민 모임이지만 생명의 사과 국민운동본부라는 조그만 배를 띄우고자 합니다. 생생하고 명쾌하고 의미 있는 사실과 과학의 정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손에 잡히게 아주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조그만 기회라도 하고 싶습니다. 과학의 아침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교회든 입시 제도와 기막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탈원전에 대한 맹신입니다. 과학적 사고가 없는 나라는 늘 탈원전과 같은 무당의 주술만이 판을 치기가 십상입니다. 생생하고 명쾌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과학운동문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만이 지금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탈원전과 같은 혼란스러운 국가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실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깍깍 잘못하다가는 우리 울진 군수님 큰일까지 나 생길 신한울 3, 4호 건설 재개는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분이 되어주십시오. 불소지가 되어주시고 그 바람이 우리 국가를 국강하게 할 한산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썩은 사과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생명사과를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금수강산을 자손 만대에 물려주십시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탈원전을 막고 원전으로 먹고 살고 원전의 일자리가 생기고 원전으로 부강한 나라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습니다. 네, 저희가 저 생명사가 그 이렇게 저 가입 홍보를 저기 나갔으니까 저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뒤에 놔두고 가실 테니까 좀 이 운동에 저희 간절한 예침을 알려주신 분은 가입해 주시면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저희들이 돈 다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그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은 경제적인 흐름이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모든 정치의 첫 번째 요체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데요. 저희들이 가졌던 의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우십시오. 아이고, 가자. 원자력이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생산 원가가 6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국토, 산화 다 파헤치고 홍수나면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태양광이 212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런 일들이 무슨 무당의 주술에 취해가지고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태양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체 에너지고 우리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어떤 섬 같은 게 마라도 같은 데는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어차피 에너지는 정답은 없고 에너지 믹스입니다. 여러 수단들 동원을 삼고 에너지 복지로 아무 사람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는 최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쓰이는 그런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축 4번 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준비하고 틈틈이 저희는 옛날에 불렸던 그린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 쓰면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라도 경제적이고 아무도 불편하게 쓰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유독 우리는 지금 그 원자력이 꼭 이런 상황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산업 재료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최연의 의원님 부탁한 여러분께서 이 나라가 에너지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은 절대로 안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 그때 시작해서 기술 자립을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됐고 UAE에 그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따냈다. 80조가 들어오는데 고생했겠죠? 근데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 막 이렇게 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해 세력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그런 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 방해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국내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 국내 사람들이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외국과 무슨 관계가 있으면 침략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외국 사람의 편을 드는 그런 그 매판 세력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기술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술 자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걸 고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아까 그 신광조 선생님 그 광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없어질 기회가 없어지고, 뭐, 기술 없어지고, 등등 일자리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설계 책임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가슴으로부터 이 탈원전 정책의 진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이 팍 증가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 원전 사고를 유발시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파장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죠? 회사도 기웃뚱기웃뚱 하면은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뭐 모든 데서 다 그런데, 원자력 산업계는 완전히 파장 분위기입니다.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오지를 않고, 문제는 지금 원전 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국, 일본, 미국이 빼나갑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탈원전들은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파장 분위기가 됐을 때 빠져나가는 사람은 누가 빠져나가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야? 실력 없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야? 원전은 기술 제품입니다. 기술 장치인데 운전하고 설계하고 고장 고치고 그런 게 전부 다 기술자들이 하는데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원전 사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실제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뭐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절대로 안 일어나겠고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하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탈원전 정책 추진하는 사람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하면 폐기물 처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정말 너무 기술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라늄이 타면 플루토늄이 되는데 그 플루토늄이 다시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휴얼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돈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어가지고 그게 언제 될까 그렇게들 먼 얘기로 들었는데 미국, 일본, 뭐 한국, 미국, 일본, 뭐죠 프랑스, 독일 그런 선진국들이 그걸 한 데 모아서 돈과 기술자를 모아서 지금 프랑스에 그 원전을 짓고 있어요.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 ITER 무슨 약자래요? 인공 태양 그런 멋있는 이름을 붙여 짓고 있어요.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국력이 적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내고 있어요. 근데 기술은 우리가 주도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를 확실하게 책임질 핵융합 기술을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탈원전 정책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면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전기 만드는 장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으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원전 만드는 전기를 뭘로 만들까 하는 장치를 얘기하는데 무슨 이중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특히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신 우리 최은혜 의원님 정말 존경스럽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이것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좀 나이도 먹고 뭐 좀 뭐 그냥 다뤄도 되는데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같이 전기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인도 전혀 없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만 있는 이런 나라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석탄 소유가 떨어지면 뭘로 먹고 사느냐 이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그 퓨얼 사이클링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존경스럽고 하여간 1회의 행사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박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입니다. 한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단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을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자력공학과 기계항공공학을 수정공하고 있는 전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고민, 그리고 서명운동본부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25, 15, 4, 3 이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는 이 숫자들은요, 이번에 울산과학기술원의 원자력공학과에 들어온 신입생들 수입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가면서 25, 15, 4, 3입니다. 그러면은 22, 9, 5, 4는 어디일까요?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16, 17, 18, 19년도 원자력공학과 신입생 수는 네, 지금 마지막이 4명이었죠. 솔직히 울산과학기술원이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무학과로 입학해서 원하는 학과를 2학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걸 보면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원자력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400명 중에 3명, 한국과학기술원의 730명 중에 4명, 이게 우리가 처한 원자력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합니다. 탈원전 한다면서 가동 중인 원전도 끄고, 그리고 강제로 폐로까지 하고, 건설 중인 원전까지 다 없앤다는데, 정말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후에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원전을 팔 것이라고 허언장담하던 정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비전공자, 심지어 탈핵론자를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모습에 저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같은 강의를 듣던 학우들은 원자력에 미래가 없다면서 취업이 잘 되는 기계로, 전기전자로 다들 전과를 합니다. 원자력이 남는 게 정말 해답일지 저희는 너무 불안합니다. 탈원전으로 원자력공학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야, 원자력 그거 진짜 안전한 거 맞냐? 그리고 폭시험처럼 터지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말합니다. 원자력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에너지 안보에 도움되는 발전 방식은 아직 없다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후쿠시마가 터졌으니까 우리나라 터지는 거 아니냐고, 옆집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BMW가 주행 중에 불탄다고 해가지고 네가 타고 다니는 에코스를 폐차하고 말 타고 다닐 거야? 솔직히 맞는 비유거든요. 다른 모델이거든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같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작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 잘못된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먼저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정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한뜻이 되어서 탈원전 반대와 신하루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서명운동의 과정에는 원자력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들을 풀 수 있는 정보가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원자력에 대한 불신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원자로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쇳덩이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내리칩니다. 이런 거 다 바로 단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조 과정 속에 무른 쇳덩이가 단단해지고 더 안전한 쇳덩이가 됩니다. 우리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우리가 잠시 단조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 비로소 진정으로 단단해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한국 원자력계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표하여 이 뜻깊고 사려깊은 운동을 주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원자력학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릴레이 발언을 하면서 제가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 우리 그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님.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원과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훈 교수님이십니다. 송풍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개가 오늘 많이 미숙합니다. 송풍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짧게 우리 특강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소개와 또 서명 방법을 소개해 주신 서울대학교 조한규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잘 길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그런 논거를 보면 이제 원전 사고가 치명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액 연료 관리가 어렵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뭐 추세는 탈원전이다. 이런 그 전제하에 탈원전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전이 그렇게 치명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여 년간 뭐 전 세계에서 18,000년 가동년 동안 치명적인 사고, 사상이 일어났던 사고는 단 한 번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지만 체르노빌 사고 한 번 있었고 후쿠시마 이런 데서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경주에서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거다.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과도한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여태까지 지진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해결료 처리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금 가능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핀란드에서 이미 그 지하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는 더 기술이 발전해서 더 싸고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결료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원전수는 사실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쭉 증가 중에 있고 31개국의 원전 운영국 중에서 이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5개국인데 이제 대만이 곧 취소를 할 거고 아마 우리나라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 사실 이게 이제 일본 동해안에 있는 원전 부지 5개 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닥친 그 동일본 대진 닥친 쓰나미 파고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그 쓰나미 파고가 왔던 오나가와 발전소라는 게 저기 빨간 그 진앙 바로 앞에 있죠. 근데 거기서는 원전 부지가 쓰나미 파고보다 조금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상 발전기가 침수가 안 되고 냉각이 잘 됐고 저게 지진으로 그 부지 자체가 피해를 받았는데도 이제 그 지역에 쓰나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강당에 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피신한 그런 안전관리 이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주 견고한 안발 위에 건설이 되고요. 뭐 여러 기업에 이런 그 다중 방벽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 바깥 이제 그 원자로 병납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6mm 두께의 이런 철판이 있고 그래서 저 보시다시피 그 자칫 굵은 팔뚝만한 철근으로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사고가 났던 3마일 그 사고 현장인데 여기 보면 저 검게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사고가 났던데 저기 사실 가려져 있는데 저기는 예, 멀쩡하게 잘 가동되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지미 카턴 대통령이 3일 만에 그 원전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제어실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방사성 물질이 전혀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견고한 경납 건물이 잘 방사성 물질을 가둬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다 저렇게 견고한 경납 건물이 있는 발전소입니다. 사용해결료는 그 발생한 원전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거 60년, 40년 동안 발생한 그 사용의 해결료를 전부 한 곳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그 할 수 있을 만큼 발생량이 아주 적습니다. 저거는 스위스에 있는 그 저분장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저게 2개 발전소에 50년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발전소인데 구글 맵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40년 이상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원자력 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첫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리 용기로 한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다가 사용액을 넣어서 한 지하 400m 정도에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잘 안 침투하는 점토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뭐 만 년 동안 이렇게 사용액을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도록 그게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게 입증이 됐고 그게 이제 핀란드에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개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 수는 적지만 우리가 그 국가의 GDP를 보면은 70% 전 세계 70%의 GDP를 해당하는 국가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원전은 그만큼 선진적인 그런 기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3년부터 꾸준히 이제 원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 지금 기존 31국에 더해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4개, 그 다음에 또 계획 중인 나라가 이렇게 6개,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근거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공론화 이후에, 10월 공론화 이후에 한 3, 4일 뒤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탈원전 로드맵이 확정이 됐고 거기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백지화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에는 그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쪽 진영에 있는 분들, 원전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이 그러니까 정책을 공약을 정책화하는 그런 적절한 과정이 없이 그거를 이제 성급하게 시행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일단 탈원전 지도가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된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정했고 또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정해지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했고 그래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 지도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전력 수급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설비는 줄이고 에너지 수요 설비는 줄이니까 에너지 수요를 팍 줄이는 그런 식으로 수요 관리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그 수요 관리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 구조 혁신을 요구하고 또 그 넘어서 산업 구조 혁신까지 이제 요구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여기 숫자가 1이 점점 커지는 거로 보이는데 이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가 뭐 60년간 탈원전이 되니까 괜찮다고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전 산업은 우리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원전 산업은 그냥 급속하게 붕괴가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창원 어느 지역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선반을 팔아서 이렇게 직원들 봉급을 준다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전 산업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수출 경쟁력도 약해지지만 신용이 떨어져. 만약에 성사가 되더라도 그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신한울 앞으로 이제 국내 건설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인데 만약에 수출이 성사가 되더라도 저 한 5년 동안 이렇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동안에 이제 고사하고 말 겁니다. 원전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런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서는 이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7차보다 한 10% 이상 그 전력 수요를 낮게 예측하고 설비를 덜 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설비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정됐던 설비 중에 동해안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송전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또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건설이 제때 못 될 수도 있고 또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최대 전력 수요를 적절히 감당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차 전력 수급과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그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한 건데 위에가 7차고요. 파란 게 아래가 이제 주황색이 8차인데
이게 이제 80, 작년, 재작년에 여름에 있었던 그 피크, 그 다음에 올 겨울에 있었던 2월 달에 있던 피크, 그 다음에 이제 올 여름에 있었던 피크. 이것이 8차 계획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이제 7차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올 겨울에 저렇게 88.5로 예측이 돼 있는데 저렇게 내려갈 거냐? 내려갈 거로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은 에너지 전체적인 수요가 줄지는 몰라도 전기의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에너지 전기화율이 높아지는데 이게 그 IAEA에서 예측한 거 보면 2017년에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게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앞으로 2030년 되면 21%, 2050년 되면 27%까지 이렇게 전기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려면 공급도 확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 초 이렇게 이제 한전 적자, 한수원 적자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정부는 원전 가동률이 뭐 부실 공사 때문에 낮아져서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전의 적자율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전이 적자를 면하려면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상 요인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 LNG 값을 보면은 LNG 값이 지금 이제 중국의 수요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하면서 그 대체 보조는 이제 LNG로 하겠다는 게 이런 그 LNG 가격 변동의 그 이런 위험성을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점을 제기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는 이제 전기 요금을 올리는데 산업 요금을 먼저 올리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주택용 전기 요금이고 파란 게 아래에 있는 빨간 게 산업용입니다. 근데 주택용은 작년, 재작년에 그 누진세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주택용 전기 요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하고 주거용 전기가 거의 같게 이미 산업용 전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산업용 전기를 더 올리면 그래차도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니 앞으로 그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산업용 전기값이 더 싼 나라가 13 나라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비싼 상태인데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산업의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대처 능력이 탈원전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병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탈원전이 되면은 우수한 인력이 유출이 되고 신규 유능학생은 유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거기다 더해지는 게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의욕이 약화되고 그러면은 지금 가동하는 원전의 안전성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이 이렇게 탈원전을 확고하게 보장할 만큼 안전하지 못한 게 아니다. 가동한 입증 이력으로 그 입증이 돼 있다. 사용해결료 안전한 처리 처분도 가능하고 안전성은 사실 앞으로 또 더 노력을 하면서 더 개선이 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물론 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와 함께 원자력도 늘어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그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 정책에는 이런 다섯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는 게 아주 시급하고 특별히 이제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 건설 사업이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를 해서 그게 앞으로 있을 이제 원전 수출의 그 중간에 공백을 메꾸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정은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강석호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 회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울진에서 올라오신 우리 전창걸 군수님과 또 국민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최연애 위원님, 또 정운천 위원님 정말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또 시민사회단체 회장님들 참 장시간 동안 자리를 안 떠나시고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 주셨던 것 가슴속 명심하고 또 꼭 탈원전과 신안을 3,4,5기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더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연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연애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울진에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오셨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좀 마음에 오늘 위로를 드렸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서명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정규재 TV에 그 뉴스에 나갔었어요. 6시부터 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2천 몇 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천 몇 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벌써 한 4천 분이 됐는데 그 아까 제가 고성국 TV에 가서 한 1시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7천 몇 분이 되고 이게 사이트가 다운이 돼가지고 그 좀 안 되는데 현재 지금 17,864분이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론화도 요구하시고 여론조사도 요구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이 숫자를 계속 올려가면 뭐 국민투표 할 게 없습니다. 이게 국민투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티커 우리 희망이하고 안심이 다 아시죠 이제 이쁜 마스코트도 마련하고 해서 스티커를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우리 이제 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잔뜩 가져가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나눠주셔야 되고 또 카톡에 그 왜 이렇게 우리 하나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로 왜냐면 다른 분이 찾아서 하시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그거 카톡 받으신 거를 한 분이 무조건 뭐 10분, 100분 이렇게 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저기 서명에 동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이 무조건 이 서명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만 표, 2만 표, 뭐 5만 표 될 때마다 그 각종 우리 애국 그 우파 유튜브에도 나가고 제가 그 우리 그 언론에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간이 너무 끌면 안 또 이게 힘이 좀 떨어지니까 하여튼 동력을 확보해서 무조건 하여튼 보시는 분마다 이 그 스티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에도 괜찮으시면 좀 붙이고 okatom.org거든요. okatom 이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스티커가 모자라면 저희 방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스티커를 무한정 그 제공을 할 것이고요. 또 저 흰 저 하얀 조끼 운동도 저희가 이제 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조끼는 이제 우리 이 공동 제가 공동이 그 저기 위원장님도 뭐 저는 천 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위원장 한 분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하면은 10,000,000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저도 공동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지역구도 없고요.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 그 활동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가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위원장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저의 제 방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다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그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그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장끼리 저 그 하얀 조끼를
어떻게 이제 해서, 왜냐면 이게 막 선거법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분이 모금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막 무조건 배포하는 것도 좀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공동위원장님들과 또 우리 주한규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가장 그 적법하고도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 흰 옷을 만들어서 이거 다 이제 만들어 있고 우리가 이 탈원전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그 허가가 떨어지는 그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또 아까 제가 그 방송하는 중에 배지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또 주한규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희망이와 안심이 이름도 너무 좋죠. 그죠? 하늘색 큰 게 희망이. 네네. 그래서 저 배지를 너무 많이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그 어떤 식으로 나눠드릴 수 있을지 그것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국민이 편안히 앉아서 전기가 그냥 뭐 걱정 없이 오고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이 눈보라 속에 오시는 제가 아침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울진에 오늘 안 오셔도 좋으니까 너무 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화를 드리라고 했더니 벌써 새벽 뭐 7시 제가 8시에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7시에 길을 떠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차가 미끄러질까봐 걱정을 했는지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주다리 뽑고 좀 편안하게 잠들 그날까지 하여튼 서명운동에 온 힘을 모아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